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의결했던 특검법은 총선용 정쟁 유발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보이고 있는 야당의 행태입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거부했으니까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이해 충돌을 운운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은 헌법상의 권한으로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해 충돌 문제는 법률상 후순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이해 충돌 문제를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 문제도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회 의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까지 해놓고 이 특검법에 대한 제의 표결에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면서 권한쟁의 심판이 먼저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께서는 당혹해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의 표결을 미루는 속내는 결국 특검에 대한 정쟁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시간 끌기와 정치 공세는 이번 특검법 추진이 결과적으로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정쟁용 특검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만사 정쟁화를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꼼수를 내려놓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 제의 표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극단주의적인 팬덤이 무섭다 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니 새해 들어와 연 사흘 포사격 도발을 이어가면서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설정된 완충 구역을 완전히 무효화해 버렸습니다. 지역 김씨 남매는 포사격과 폭약 발파를 석고하면서 절대 음감 테스트 다듯 뭘 쐈는지 맞추어 보라는 식으로 희희덕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북한이 3,600번 어겨 헌신짝처럼 벌인 적대 행위 금지 구역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즉강 끝 원칙에 따라 완충 지역에서 금지됐던 모든 군사 훈련과 군사적 조치들을 빠르게 복원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 상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만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때문에 서해 오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매일같이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참에 민주당이 묻고 싶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싫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하다 북한군에 납치되어 피격당해 시신까지 소각되어도 그대로 방치해두어 유지하는 더러운 평화입니까? 북한이 수백억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간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김여정에게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돌아앉아 탈북민 단체들만 조사하고 탄압하는 더러운 평화입니까?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마디 딱 했는데 정말 만들어 가져다 바치는 더러운 평화입니까?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고 말하는 더러운 평화입니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었는데도 막상 평양 시민들 앞에 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떳떳이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평화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어지럼 넓은 중재자라고 별의별 막말을 쏟아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 남미의 심기만 살피는 더러운 병화입니까? 김정은 본인이 핵 개발을 한시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리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동네방네 선전해 주는 더러운 병화입니까? 김정은 정권에 돌려야 할 공격의 하사를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겨누고 매일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선동을 일삼고 있는 이런 정당을 과연 대한민국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지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내부대표 정경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오롯이 자신들만의 공인양 행세하며 국회의원이 되고 386이 686이 되도록 국민위에 군림해온 민주당 86운동권, 이들의 특권 정치가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하자고 외치지만 개딸 전체주의가 장악한 그 당에서는 올바른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민주당은 이미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 대한민국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이유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신 이상민 의원의 용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분이 우리 당으로 입당한 것이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경고탄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돈봉투 주고받지 않는 것, 국회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하지 않는 것, 꼼수 탈당하지 않는 것,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했노라며 국회의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 위안부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발마사지 받고 갈비 사 먹고 애견 호텔 가는 등 파렴치한 횡령을 일삼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새천년 NHK라는 술집에가 술 마시고 동료 여성의원에게 저급한 욕설이나 퍼붓는 정치인, 상대당에서 5.18 전야제에 새천년 NHK 룸사롱에서 술 마셨다고 비판하자 새천년 NHK가 룸사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고 반박하는 정치인, 쇠파이프와 사제폭탄을 들고 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다가 징역 2년을 살고 덕분에 군대도 안 가고 이 경력을 포장해 지금은 삼선 의원이 된 정치인, 노동운동으로 위장 취업을 했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그것도 하필이면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절단됐다더니 어느 기업에 위장 취업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그저 우울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말 바꾸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결코 바른 정치일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른 정치,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낡고 부패한 86운동권 특권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치의 새 시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방의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방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 세계 인류 우주 경쟁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5천만 모든 국민, 300만 경남도민, 또 4천 시민까지 환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개청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서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 법안은 지난해 4월 국무회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지만은 야당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안건 조정이 해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어제 9개월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 플러스 2 협의체에서 수고해 주시는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100년 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컨트롤타워가 설치됩니다. 세계 우주항공시대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시대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에도 소형 인공위성과 여러 발사체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 6G 통신이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적에도 소형 인공위성과 발사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측, 기상, 농업 모든 것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소형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는 우주 항공 분야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부 우주의 분야가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래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달 탐사의 헬륨3 앞으로 미래 에너지의 무한한 자원인 핵융합발전의 재원인 헬륨3가 달에 무한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로켓 재사용이라든지 위성 제작 비용 축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 더불어서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또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